13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이 김정일 용도자의 군부대 시찰이 수많은 전설을 낳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경리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글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김정일 용도자께서는 군부대들을 정기적으로 시찰하시면서 부대들의 전투준비 상태와 전사들의 생활을 요의하신다고 하면서 김정일 용도자의 군부대 시찰이 수많은 전설을 낳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해안 방어부대를 시찰하실 때 짙은 안개가 바다로부터 밀려와 병영 주변에 서서히 모여서 병영을 성벽처럼 이어쌌다가 그님께서 시찰을 마치신 후에는 안개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갔으며 어느 한 군부대를 시찰하실 때에는 마치도 그 일을 환영하듯이 뜻밖의 눈이 내리는 등 신기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 데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조선 인민들은 더더욱 간절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그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김창모는 신도들이 모인 장소에서 조국광복에 대해 생각할 때면 백두산에서 모진 풍산고초를 다 겪으시며 항일 혈전을 벌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흉룡 생애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주석님께서 결의와 인류를 위해 싸우신 수많은 업적 중에서 조국을 광복하신 것은 특기할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영등포구에 사는 김성철 노인은 동료들에게 김일성 주석님은 민족 대망의 위대한 용도자이시라고 높이 격찬하면서 일찍이 조정에 산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리신 주석님께서는 영활한 군사전법, 민중의 힘과 지혜를 능숙히 조직동원하는 주체의 용도예술로 강도일지를 경멸하시었다고 격정이 넘치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리수익 주민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교례의 가슴 속에 주성님은 영원히 민족 재생의 은인, 민족 번영의 태양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진행된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주성님의 조국 통일 경륜을 그대로 계승하시고 교례의 통일 교모를 꽃피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장군님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따르자 이렇게 절절히 말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기내와 베네수엘라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기내 신문 호르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그리고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 이런 제목의 글을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그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하신 주체 사상은 정세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구상에 인민대중이 존재하고 그의 자주적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자주시대의 불멸의 기치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용생위협을 최상위 경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데 대해서와 선군 정치로 수령님의 한생이 오려있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빛나게 수호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시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김일성 주석의 존함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길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신문 베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서적 표식비가 대동군 순하리에 건립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동군 순하리를 여러 차례 찾으시어 두벌 농사를 잘 지으며 거름을 많이 내어 땅의 지력을 높일 때 대해서와 불악 배치를 잘하고 농장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잘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과 경리하는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기 위해서 이거 리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연 화강석을 종이에 다듬어 리의 혁명사적 표식비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혁명사적 표식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위를 돌아보았습니다. 황주군에서 군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오버이 수련님과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것 군의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군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걸 군에서는 군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영도 업적을 빛내기 위해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용상을 형상한 대형 유화작품들을 훌륭히 형상해서 모시었으며 뜻깊은 사적이 깃든 곳마다에 혁명사적 표식비를 건립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에 새겨진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빛낼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민한 영령 작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아가자. 당의 농업체일지 방침을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농사를 보잘짓자. 운율군 금산협동농장에서 한해 농사의 돌파구를 여는 모내기를 최적의 질적으로 타구치어 끝내기 위해서 심산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 공급소들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중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모를 과학기술적 요기에 맞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를 깊지도 얕지도 않게 알맞춤이 내면서도 그 속도를 높이는 데 맞게 오리의 불리한 날씨에도 정성을 다해 모를 키우는 모판 관리공들을 비롯한 농장원들은 변모 보장을 순행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뜨락뜨르 운전수들과 불임소 관리공들은 능률적인 회전식 소리치기를 적극 받아들여 소리치기를 모내기에 확고히 앞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은천군 제도협동농장에서 뜻깊은 올해에 도많은 알곡을 생산할 일념을 안고 모내기를 힘있게 타구치고 있습니다. 선군 혁명 총진군대회 호소문을 받들고 이미 모내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이곳 농장에서는 첫 시작부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드넓은 규격 포전에서 모를 내는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 공급수들은 이를 선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보장을 맡은 농장원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변모를 제때 보장해가고 있으며 뜨락뜨르 운전수들과 불임속 관리공들은 회전식 소리를 적극 받아들여 소리치기를 모내기에 확고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당의 원대한 대자연 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흥남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용신조수지 건설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용신조수지가 건설되면 영광지구와 용신지구의 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으면서 알곡 생산을 종전보다 훨씬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시당위원회 지도 밑에 청년돌격대원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조수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타구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만 립방미터의 토량을 처리해서 제방쌓기를 끝낸 데 이어 장속 입히기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수지 건설을 며칠 안으로 완전히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용량을 집중해서 총돌격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선군혁명의 준말을 타고 질풍같이 내달릴 때 대한 선군혁명 총진군대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강선존 일꾼 돌격대, 평안남도 유단 돌격대원들이 삼수 발전소 언제치 쌓기 전투를 본격적으로 타구치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유단 안의 돌격대원들을 더 큰 노력적 위운으로 불러일으키는 화손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윤전 기재들을 총동원하고 대대별, 기대별 사비주의 경쟁을 조직해서 매일 3천 립방미터 이상의 혼속 쌓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군 대대와 순천시민도 유납기업소 대대에서는 표토층 제고 작업을 선행해서 보다 좋은 작업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증산군 대대와 남흥총윤화학유납기업소 대대에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혼속 상차 시간을 종전보다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공사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수들인 리, 길, 오광일, 안일경 동무들은 경리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자동차에 대한 교대별 점검과 작업 자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 가동률과 실동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선군 흉룡 총진군대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평양 철도국, 북창 철도분국, 남동역의 수송 지원사들이 올해 맡겨진 1사분기 화물 수송 과제를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요게 일꾼들은 흉룡군대 지휘관들처럼 대중의 앞장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특히 화차 몸무림 시간과 화차들의 회기 일수를 극력 줄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5.18 무사고 정식연인 초가운동의 불길 높이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수송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요게 화물원들은 정윤한 사업 체계와 질서대로 역사령실과 견인차와의 긴밀한 협동을 강화하고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짐 나르기 실적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당문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 총진군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초급 선전 일꾼들 가운데는 냉산 장공장 장작업반 선동원 양송희 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16년 동안 불타는 조국에와 공장애를 안고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며 최근에만도 백두산 3대장군의 미래성 귀향 자료들을 수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잠실하게 벌려 작업반원들을 강성대구 구원소례로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취주악 소조를 묻고 바이올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예술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 작업반과 공장 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기업소가 최근 연간 두 차례 걸쳐 경리하는 장관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녔고 2중 3등명 분기 공장으로 또 26호 모험기대 용의산 공장으로 될 수 있은 것은 양성희 동무와 같은 당 초급선전 일꾼들이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경리하는 장관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선군시대 중앙모범 선동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친히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신 영광에 비해 볼 때 제가 해놓은 일은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당의 의도대로 인민군의 정치 일꾼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전선동 활동에 저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겠습니다. 압록강 체육선수단의 일꾼들과 감독들, 선수들이 10월의 명절을 더 높은 체육성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신과 낙관에 넘쳐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조체 75, 1986년 5월 19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때 대하여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지난 날의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에서는 감독들과 선수들이 우리식의 훈련 방식과 경기 전술을 완성할 때 대해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훈련 지도를 가혹화하고 훈련 강도를 높여서 모두가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훈련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선수단에서는 지난 기간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된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와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국내 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여러 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기간 저희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방침을 넓게 받들고 선수들이 경기에서 높은 상적 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센 기술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인민군대 직군들처럼 선수의 다양성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신금을 울리는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려 5월에 진행되는 국제인기와 10월 10일 체육축전에서 금메달이 장찬 성과로 격려하는 체화상과 동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용생의 모습으로 기해지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공전을 찾아 제일 먼저 서는 총련합회 결성 52세 즈음에서 사비지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남승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감사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광복된 조국 당후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위지 강국을 일도 세워주시었으며 해외 동포들에게 온갖 친오보의 사랑과 온정을 다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궁전 홀에 들어선 이들은 수령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다음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일본조선인 총련합회 결성 52세 즈음에서 사비지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남승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감사단이 18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조국을 광복하시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차비로 존엄 높은 사비지 강국을 일도 세우신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이들은 오보의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역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만경대 고향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스코 공화국 국회하원 의장의 우리나라 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초청에 의하여 제스코 공화국 국회하원 의장 르본미로 자우랄레코 각하가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광주인민봉기 25돌세 즈음에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미군 철수를 요문하는 북남 해외 동일애국 단체들은 18일 미국의 전쟁 위협 중지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전쟁 반대, 평화 실현, 미군 철수를 요문하는 북남 해외 동일애국 단체들의 다음과 같은 입장이 밝혀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25년 전 군사파쇼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쟁취, 자주와 동의를 위하여 일도선 광주 항쟁자들에 대한 유혈 진압을 동의 조정하고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했던 범죄를 시인하고 공개 사죄하라. 둘째, 우리는 미국이 조선 반도에서의 모든 전쟁 계획을 초래하고 일방적인 선핵폐기 주장을 포기하며 평화 실현과 관계 개선을 위한 육자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미국이 사전 협의 없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할 수 있다는 호전적 망언을 처리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 군축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미군의 남선 강점은 명백히 종전협정의 위반이며 전쟁의 근원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전 협정을 영구적인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정치 협상에 즉각 나서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구현하며 조국 통일의 리정표인 우리 민족끼리를 끝까지 고수하여 나아가자. 광주민중항쟁 계승하여 반민민족공조투쟁으로 2005년을 조국 통일의 조난적 해로 빛내이자. 공동성명에는 이와 같은 입장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